도대체 엔트로피란 무엇일까? 맥스웰 방정식이라면 몰라도 당신의 이론이 열역학체 2법칙에 반한다면 가망성은 없다. 우리는 전편에서 열역학체 1법칙에 대해 얘기했다. 모호하고 막연했던 에너지라는 개념이 산업혁명 시대 열기관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어떻게 우주적 원리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범우주적 원리인 열역학체 2법칙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역시 이야기는 열에서 시작한다. 전편에서 열은 일과 다르다고 했다. 자연 대부분의 운동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열은 이상하게도 방향성이 있어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우나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처음 해명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과학자 사디 카르노였다. 카르노의 출발점은 열기관의 효율이었다. 카르노는 열기관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면서 일을 하고 그것이 다시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 순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밖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열을 100% 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사실상 열역학체 2법칙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의 업적이었다. 하지만 카르노는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콜레라에 걸려 생을 마치고 그의 연구는 당시 콜레라 환자에게 행해지던 관습대로 폐기 처분된다. 다행히 그의 대학 친구인 클라페이롱이 2년 후 발표한 논문에서 그의 업적을 부활시켰고 이것이 클라우지우스에 의해서 열역학체 2법칙으로 완성됐다. 클라우지우스는 1865년 논문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과 열역학체 2법칙을 발표한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 그 역은 불가능하다. 클라우지우스는 이처럼 열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상황을 측정하는 양으로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했다. 그러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는 말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말로 바뀐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 기관을 엄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상당히 유용한 양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델타 S는 엔트로피 변화량, Q는 열, T는 온도다. 즉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열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뜻이다. 이는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쉽다. 즉 어떤 개에 열을 가하면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때 개의 온도 T가 높으면 이미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열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엔트로피 변화량이 크다. 또한 고립계의 경우는 열교환이 없으므로 Q는 0이고 따라서 위의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이 식의 의미하는 바는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이 없는 고립계이므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이다. 바로 열역학체 2법칙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열역학체 2법칙은 과학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말은 엔트로피가 우주적 시간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열역학체 2법칙은 당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유일한 법칙이었고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볼츠만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엔트로피가 결국 확률적 현상임을 밝혔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방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 안의 공기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마구 움직이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기 분자들의 움직임이 무질서하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그림처럼 방의 한쪽으로 쏠릴 순 없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다 말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될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에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다. 산소 걱정 일랑 말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도 된다는 얘기다. 볼츠만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확률은 어마무시하게 작다. 확률이 0은 아니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볼츠만은 열역학체 2법칙이 일종의 동어 반복임을 깨달았다. 높은 확률을 가진 사건이 낮은 확률을 가진 사건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정말로 압도적으로 자주 일어난다.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시적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적 상태의 수로 생각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 하나의 거시적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적 상태의 수. 이걸 표현한 식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W가 미시적 상태의 수다.
컵을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이 우리 눈에 컵이라는 상태로 존재할 배열의 수가 컵의 엔트로피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거시적으로 깨진 컵으로 보일 만한 상태로 존재하는 입자들의 배열의 수가 깨진 컵의 엔트로피를 결정한다. 얼핏 생각해도 컵보다 깨진 컵의 가능성의 수가 훨씬 많을 테니 당연히 시간은 컵에서 깨진 컵으로 흐른다.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는가? 왜 컵을 말짱한 컵과 깨진 컵이라는 두 개의 거시 상태로만 보아야 할까? 다양하게 깨진 상태를 하나하나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 카드가 마구 섞인 상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각기 다른 상태를 갖는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미시 상태를 각각 다 고려하면 안 되는 것일까? 만일 그 서로 다른 미시 상태를 순식간에 다 볼 수 있는 악마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엔트로피의 증가가 멈추고 시간도 멈출까? 바로 이것이 1868년 맥스웰이 제안한 악명 높은 맥스웰의 악마다. 맥스웰의 악마의 원래 버전은 다음과 같다. 그림과 같이 두 개로 나누어진 방에 뜨거운 기체 분자와 차가운 기체 분자가 섞여 있다고 하자. 그리고 중앙에 작은 창으로 기체 분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자. 만일 악마가 있어 왼쪽으로는 뜨거운 분자만 통과시키고 오른쪽으로는 차가운 분자만 통과시킨다면 결국 뜨거운 분자와 차가운 분자가 반반으로 나뉘고 따라서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게 아닐까? 위대한 과학자 맥스웰은 그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뿐 아니라 악명 높은 악마도 탄생시켰는데 방정식이 나처럼 수학을 못하는 사람을 좌절시켰다면 맥스웰의 악마는 똑똑한 과학자들마저 오랫동안 괴롭혔다. 악마가 있으면 이를 쫓는 엑소시스트도 있는 법. 1949년 브릴루앙과 질라르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그 당시 80살이 넘은 맥스웰의 악마를 마침내 성공적으로 퇴치한다. 그들은 양자역학에서처럼 본다는 문제, 즉 측정의 문제에 주목했다. 기체 분자를 측정하면 필연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악마가 반반으로 나눈 기체 분자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측정할 때 증가한 엔트로피가 이를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1982년 악마가 다시 부활한다. 측정에도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군의 과학자들이 정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맥스웰의 악마 2를 퇴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맥스웰의 악마가 존재하면 미시 상태 각각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엔트로피라는 개념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미시계를 거시계처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애당초 미시계와 거시계를 구별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좋다. 맥스웰의 악마가 존재한다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열역학체 2법칙이 사라지는 셈이니 그따위 악마는 존재할 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결국 엔트로피라는 것은 우리가 미시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 된다. 사실 온도나 압력 같은 개념도 우리가 입자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통계적인 흐릿한 개념들이다.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다면 엔트로피에 의한 시간의 흐름은 무지의 척도다. 입자가 하나일 때 측정하면 파동 함수가 붕괴되어 실패하고 입자가 무수히 많으면 애당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자연에 들이대는 인간의 잔은 미시 세계로 가면 필연적으로 그 눈금이 흐릿해진다. 따라서 열역학체 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무지해서 시간이 흐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소적으로라는 말은 한정된 영역에서라는 뜻이다. 생명과 같은 고도로 조직화된 질서 정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바깥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열역학체 2법칙은 보존된다. 위대한 과학자 슈레딩거는 이를 생명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표현했다. 여기서 음의 엔트로피란 일종의 질서를 말한다. 생명체는 외부의 질서를 빼앗아 자신의 질서를 유지한다. 여러분의 방이 끊임없이 무질서해지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 국소적으로 시간도 거꾸로 흘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맥스웰의 악마에 대항하는 미지의 천사가 있어 시시각각 우주의 엔트로피를 평균하고 이에 따라 모든 우주의 시계들을 맞추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 볼츠만의 엔트로피 이론은 원자론의 논쟁과 함께 진행됐다. 원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벌인 세기의 논쟁이다. 앞서 얘기한 열역학 이론이 클라우지우스의 기체운동론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
기체운동론이란 기체를 입자들의 집합으로 보고 각 입자들의 운동을 종합해서 온도와 압력 등의 거시적 속성을 이해하겠다는 이론이다. 맥스웰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볼츠만이 이를 더욱 발전시켜 열역학적 엔트로피 이론을 통계적 엔트로피 이론으로 탈바꿈시켰다. 에른스트 마하를 필두로 한 원자론을 반대하는 진영의 공격의 화살이 볼츠만에게 향한 것은 당연했다.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가상의 시나리오다. 제목은 미시계와 거시계에 관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두 차례 일어난다. 한 번은 원자론, 또 한 번은 양자역학을 두고 벌어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들이 벌인 지적 전쟁이다. 미시계와 거시계에 관한 1차 전쟁. 중간계의 인간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작은 세계와 아주 큰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 아주 옛날부터 만물이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근대과학혁명이 시작하면서 발명된 현미경을 사용해서 인류는 이러한 미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다 큰 세계, 우주에 대해 궁금해했고,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그러한 거시계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미시계도 거시계도 인간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1차 전쟁은 원자론을 주장하는 볼츠만 진영과 이에 반대하는 마하 진영과의 싸움이었다. 19세기 후반, 이와 관련된 당대의 과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먼저 열역학 분야의 최대 스타, 클라우지우스가 포문을 연다.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미시계는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입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에른스트 마하가 불쑥 끼어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 영국에서 온 맥스웰이 점잖게 끼어든다. 미시계가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현상들이 깨끗하게 설명되는데요. 마하 진영의 젊은 과학자가 끼어든다.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굳이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는 원자론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볼츠만 씨가 얘기하는 확률 이론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이유가 단지 그럴 확률이 높아서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흐를 확률도 분명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리멍덩한 이론을 어떻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볼츠만이 얼굴을 붉히며 이에 답한다. 젊은 친구, 그렇지 않다네. 내 이론은 엄밀하고 정확해.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미시계의 경우의 수가 거시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걸세. 그것이 우리 중간계 사람들에게 온도와 압력 등으로 측정되고 열의 흐름을 결정하지. 미시계의 모든 운동은 가역적이지만 그게 거시적 현상으로 떠오르면 비가역적 현상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맥스웰 선생님? 볼츠만은 평소 존경하던 맥스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맥스웰이 약간 주저하는 듯 말문을 연다. 저도 원자론을 믿고 있고 볼츠만 씨의 확률 이론도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률 이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제안한 맥스웰의 도깨비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군요. 열이 거꾸로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게 영 깨름칙합니다. 무슨 일인지 맥스웰은 이 말과 함께 자리를 떴다. 볼츠만은 더욱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과학자 깁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깁스 씨는 제 이론을 알아주시겠죠? 깁스 씨는 제가 주창한 엔트로피의 토대 위에서 자유에너지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한눈 팔고 있었던 깁스는 볼츠만의 격앙된 얼굴을 쳐다보며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볼츠만 씨,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에너지론이나 원자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문을 와락 열고 프랑스의 전설적인 수학자 푸앵카레가 등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제가 방금 중요한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개든 반드시 언젠가는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저는 이걸 회귀정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푸앵카레의 선언에 에른스트 마하는 박수를 쳤고 볼츠만은 고개를 떨궜다. 당대의 천재들이라 할 수 있는 두 분께서 볼츠만 씨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군요. 맥스웰 씨는 도깨비를 통원해서 푸앵카레 씨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도입해서 볼츠만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마하의 마지막 말이 볼츠만의 폐부를 찔렀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볼츠만은 이 논쟁 이후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볼츠만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미시계와 거시계에 관한 2차 논쟁. 이제 원자론은 팩트가 됐고 미시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졌다. 새롭게 등장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시계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거동이 거시계와는 판이하게 다르단 것이었다. 과학계는 다시 보어파와 아인슈타인파로 갈렸다. 벨기에의 사업가 어네스트 솔베이의 후원으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였다. 코펜하겐 학파의 리더 보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솔베이 씨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간 저희 코펜하겐 팀이 미시계를 관찰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삼 저희의 추측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미시계는 거시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한 지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확률그름 형태로 존재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이 슈레딩거 박사의 파동함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끼어들었다.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또 그 확률 타령에 애꿎은 파동함수까지 들먹거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미시계의 정체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건 아닙니다. 과학은 발전할 거고 우리는 미시계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어 진영의 맹장 하이젠베르크가 일어선다. 존경하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미시계의 실체는 불확정성입니다. 위치와 움직임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게 그들 세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사물의 본질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슈레딩거가 일어선다. 불확정성까지 것 좋습니다. 당분간 인정하죠. 하지만 관측에 의해 내 소중한 파동함수가 깨진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나저나 제가 제안한 고양이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보어가 답답하다는 듯 말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측하기 전에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다고. 관측하면 파동함수가 깨져 둘 중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슈레딩거 씨는 본인의 파동함수에서 나온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인슈타인이 바로 반박한다. 보어 씨, 그렇다면 저 달도 우리가 관측하지 않으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어도 바로 받아친다. 그건 거시계 얘기 아닙니까? 미시계와 거시계는 다르다니까요.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확률이론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요. 보어가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비록 존경하는 분이지만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분위기는 다소 험악해졌지만 한쪽 구석에 앉은 솔베이 씨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2차 논쟁은 후에 보어 진영의 압승임이 판명되었다. 결국 미시계는 모든 점에서 우리의 상식을 거부하고 있었다. 볼츠만의 생각은 옳았고 그의 통계역학이 양자역학으로 계승되어 미시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확률임이 밝혀졌다. 그것은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이었다.